일 맡겨야 할때 바쁘다고 하는 직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이것 좀 부탁해.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경영자가 어떤 일 요청을 하면, 아, 대표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건데, 그 일을 맡으면 이거 좀 늦어져도 괜찮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경영자는 마음속에, 그것도 다 잘하는데, 이것도 좀 더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저희 마케팅팀의 한 연구원이 어제 출근길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출근길 6712번 버스 안에서 경영 벙커 모닝 챌린지 시청하시던 경영자분이 한분 옆자리에 계셨는데 이렇게 좀 아는 척을 못하고 이렇게 몰래 사진을 한장 찍었다고 그러는데 네, 6712번 경영자님 저희 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민의 경영 벙커에서 진행했던 모닝 챌린지 그리고 잘하고 싶을 때 가인즈 캠퍼스 시청하시는 분들, 대중교통 수단에서 종종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료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왔는데, 네, 이렇죠. 네, 얼굴을 못 찍었고, 아시겠죠, 누군지? 네, 스스로는 아세요. 연락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깜짝 이벤트로요. 오늘 오픈 톡방에다가 오늘 아침 김경민의 경영 벙커 시청하시는 거 셀카 인증샷 찍어 보내주신 분, 오늘 인증샷 찍어 보내주신 분 9시 전까지요.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톡방에다가 이렇게 셀카 하시고 오픈 톡방에다가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꼭일 맡기려면 급한 일 있다고 하는 직원들. 직접 동기와 간접 동기, 즐겁게 일하는 리더십, 그리고 우선순위에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짤들이 있잖아요. 한수경제인 거고. 이게 뭘것 같으세요? 거래처 두번 연락하기, 자리 비웠다가 돌아올 때숨 몰아쉬기, A4 용지에 형광펜 그으면서 진지한 척하기, 밝은 표정보다는 지친 표정 짓기, 부를 때한 번에 못 들은 척하기, 회의란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이건 뭘것 같으세요? 회사에서 바빠 보이는 방법이래요. 회사에서 바빠 보이는 방법. 문서 작성 프로그램 켜고 키보드로 아무거나 친다. 밖에 안 나가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점심 식사한다. 자리 비웠을 때 한숨 쉬고 돌아온다. 퇴근할 시간이 되면 야근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네, 요런 거 직장인들 커뮤니티에 짤로 올라옵니다. 예, 올라오죠. 유튜브에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라고 하지만 유튜브에도 보면 회사에서 바쁜 척하는 법, 바쁜 척하는 10가지 방법, 회사를 다니면서 알게 되는 충격적인 사실. 내용이 뭐냐면요. 전부 다 상사가 볼때 바쁜 척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유튜브 사이트들이 꽤 많죠. 뭐 이런 것들이 직장인들이 보고 있는 뭐 어떤 현실이라는 겁니다. 일할 때 바쁜 척하는 나라, 조선일보 8월 16일자 기사 가지고 왔고요. 1등, 요런 것도 측정하나 봐요. 네. 보여주기식 업무가 가장 많은 곳.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최하위인 8위를 기록했다. 보여주기식 업무보다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한다는 뜻이다. 예. 퀼트릭스,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영국, 인도, 싱가포르, 일본, 한국. 9개 국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18,000명 조사를 한 겁니다. 예. 보면, 무한도전, 이 무한상사, 많은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집중해서 딴짓중,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실제 업무와 무관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업무들이 많이 있죠. 뭐 하자 그러면 이제, 아, 그거 바쁜데요. 그거 사람 써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국가별로 형식적 업무하는 비율을 보니까 인도가 이런 일 있다 하는 것이 이제 43%까지 올라가고요. 쭉 가면, 네. 일본이 37%. 네, 우리는 일본 쪽 항상 궁금하잖아요. 일본 항상 궁금한데 약간 위로가 되는 측면. 네, 일본이 이렇다 그러면 약간 위로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네, 미국과 함께 28%. 네, 측정한 대상 국가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열심히 하는, 네. 그런 겁니다.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벼룩시장에서 물어봤고요. 바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직장인. 24시간이 모자라다. 하루에 24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가 75.5%입니다. 직장에서 바쁘지 않거나 휴가를 쓸때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니까 높은 업무 강도와 끝없는 업무량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29.1%였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든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고용 불안에 대한 스트레스,
여유로운 곳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대답까지 했습니다. 왜요? 아, 이 비즈니스맨이잖아요, 이른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일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한다. 한편, 그럼에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안 하는데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타자로 물어본 거예요. 좀더 솔직해지죠. 그랬더니 근무 중 딴짓 어디까지 해봤는가? 25.5%가 여행 계획이래요. 예, 주말에 어디 갈지, 여름 휴가 어디 갈지. 그리고 이제 인터넷 서핑, 인터넷 쇼핑, 간식, 휴식, 수다, TV 시청, 기타. 여기 위에 세 가지가 다 인터넷이죠. 네, 이게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만 딴짓하고 있는지 실제로 중요한 일 하고 있는지 구별 잘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가끔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좀 나오죠. 회사에서 능력을 다 발휘 안 한다. 78.8%. 다 발휘한다. 21.2%. 다른 자료에 의하면 당신은 회사에서 몰입하고 있습니까? 이 몰입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단 13%만 몰입하고 있고 나머지 87%는 몰입하고 있지 않다. 이런 대답을 해요. 하면 할수록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것도 이제 44.9%인 거고요. 능력에 따른 보상이 적어서다. 업무 권한이 제한적이다. 기존 업무량이 과다해서다. 개인의 삶이 중요해서다. 이런 순서대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벼룩시장 조사 계속해서 보면 직장인으로서 행복을 느낍니까? 이게 59.8%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인으로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게 없어서, 뭐 보상이 좀 적어서, 동료가 맞지 않아서, 업무가 생각한 것과 달라서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어떤 일을 좀더 의미 있는 일, 더 부가가치가 있는 일, 더 중요한 일 쪽으로 직원들을 서서히 좀 이동을 시키거나 좀 업무의 퀄리티를 올리고자 했을 때 직원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 뭐나 행복하지 않고 열심히 해도 좀안 돌아오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회사에서 능력 발휘하는 거잘안 되고 뭐 권한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일이 더 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좀 바빠 보여서 일 추가로 받는 거 적게 받고 주중에는 적절히 좀 하고 주말에 뭐좀 쉬고 뭐 이런 형태의 대응이 생겨버린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이른바 워라벨에 관한 관점들, 업무 비몰입의 상태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거죠. 좀 시간은 됐습니다. 2014년 DBR 자료인데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회사에서 어떤 만족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으로 나누어서 좀 물어봤어요. 근데 위생 요인은 급여, 근무 위치, 유급휴가 이게 이제 상위에 올라왔고 동기 요인이죠. 미션 비전 가치, 직무 자율성, 경력 개발의 기회 이세 가지를 동기요인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위생요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식당에 갔을 때 깨끗하다. 뭐 깨끗하다고 해서 그 식당 만족하지는 않죠. 그러나 지저분하다. 그러면 불만족 요인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죠. 마이너스를 깎아먹는 그런 요소들. 그게 이제 우리는 위생요인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동기요인이 있습니다. 식당이 깨끗하다고 해서 아, 그 식당 너무 좋아. 이렇게 안 해요. 음식이 맛있어야 그 식당이 좋아. 이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위생 요인은 어떤 거냐면 회사의 기본적인 요소를 의미해요. 이 위생 요인이죠. 그러나 기본이 됐다고 해서 만족하지는 않죠. 동기가 필요한 거죠. 이 회사가 정말 내말 들어먹어주고, 아, 내가 여기서 일하면 기분도 좋고, 뭐 이런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그 역을 나눈 겁니다. 이 의미 있는 결과인데. 직장 생활을 할때 기본 요소가 뭐냐? 급여 연봉, 근무 위치, 유급휴가 이런 거예요. 휴가 같은 것들입니다. 그걸 보니까 보시면 한국 평균하고 핵심 인재 평균을 봤어요. 한국 평균을 볼때 위생 요인이 만족 요인이라고 하는 요소가 자, 빨간색이 핵심 인재들이에요. 우수한 인재들이란 뜻입니다. 예, 이 파란색이 평균이에요. 평균 값을 보면 위생 요인이 동기 요인보다 높아요. 그렇죠. 특별히 휴가에 관련돼서는
대한민국 평균은 한 24%가 그게 중요하다 대답했는데 핵심 인재들은요 단 5%만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동기호인입니다. 동기호인은 일반적으로는 왼쪽 파란색이지만 핵심 인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답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두 배 가깝잖아요. 비전 미션 가치가 중요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핵심 인재들은 이걸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하가 현재 직장에 입사하기로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2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핵심 인재들은 전체 근로자 평균과 비교했을 때 급여, 근무 위치, 휴가 등의 위생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중치를 부여한 반면 조직 가치, 자율성, 경력 기회 등 동기 요인에 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의 직장 구성원들, 우리 구성원들을 봤을 때에 참 그 핵심 인재이면 핵심 인재일수록 위생 요인 쪽, 그러니까 물질적 측면보다는 동기 요인, 그러니까 성장하고 일의 가치를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2014년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상당 부분 지금의 영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심화되어 있을, 그러니까 이 경향이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경영자 여러분들이 직원들 열심히 일하게 하고 싶어, 뭐 제대로 좀 일하게 하고 싶어, 직원들 좀 열심히 일하게 하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고 저한테 요구하신 게 뭐냐면 평가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맞는 급여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맞는 환경을 좀 조성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위생 요인으로서의 급여와 근무 위치와 유급 휴가 이런 환경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핵심 인재일수록 뭐가 중요해요? 직무 가치와 직무 자율성과 경력 개발이에요. 자, 위생 요인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이른바 주의 분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서적 압박, 경제적 동인들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복종과 성실, 반복적인 경험, 전문성을 요구하는 조직 환경이 되면 구성원은 일적인 것 외에 외적인 것에 관심을 뺏기게 돼서 일 자체에 집중 못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IQ가 높은 MIT 학생들, 대학생들이죠. 그네들에게 다양한 동기요인이 주어졌을 때 어떤 성과를 낼까? 자, 글자를 입력하는 테스트를 한 겁니다. 글자를 많이 입력하면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어떤 환경을, 실험 환경을 설계한 거예요. 그랬더니 A그룹한테는 인센티브를 최대 $300를 설정하고요. B그룹한테는 인센티브를 $30로 설정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인센티브를 높인 A그룹이 훨씬 더 글자를 더 많이 입력할 것 같죠. 수학 점수 글자 같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300를 $3,000 올리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더 큰 금액을 받은 A그룹 학생들이 글자를 더 많이 입력한 B그룹에 비해서 95%의 성과를 달성한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30만 받고 글자를 입력한 학생에 비해서 $300까지 받은 아이들이 성과가 5% 오히려 낮아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낮아졌어요. 자, 실험 두 번째요. 12개의 칸에 적힌 숫자 중에서 합이 10이 되는 숫자를 두 개 찾기. 아시죠? 이게 뭐 네모 더하기 네모는 10 하면은 뭐 2 더하기 8, 뭐 3 더하기 7 뭐 이런 거예요. 그것도 보면 이거는 조금 더 어떻습니까?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좀 창의성이 필요로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업무인 거죠. 생각이 해야 되는 업무예요. 그런 걸 보니까 A그룹을 $300로 설정하고 B그룹을 $30로 설정했어요. 그런데 이 그룹은요, B그룹에 비해서 A그룹이 성과가 32%나 낮아졌어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해주었을 때에 단순한 업무일수록, 숫자 집어넣기 단순한 업무는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만 창의성이 높은 그룹은요, 오히려 32%나 성과가 떨어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하면 단순한 업무를 해당되는 어떤 그런 일들 있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삽질을 1000번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뭐 1300번 하면 돈 30% 더 줄게. 그러면 그런 일들은요, 단순한 일이니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한적이죠. 그러나
삽질을 막 해야 되는데 이거 삽질 안 하고 보다 더 나은 결과가 있을까요? 하고 인센티브를 주면 성과가 오히려 떨어지더라 하는 효과인 겁니다. 업무가 단지 전술적인 성과만 필요한 경우 간접 동기가 성과를 높일 수 있으나 이 전술적인 성과라는 것은 단순 반복 업무를 의미합니다. 문제 해결과 같은 적응적인 성과, 창조적인 업무를 보일 경우에는 간접 동기가 오히려 성과를 낮추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MIT 공대 애들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두 번째는 의도 상실 효과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만 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압력이나 경제적 동인이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서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하는 그런 것을 의도 상실 효과라고 그래요. 자, 5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A그룹입니다. N아는 선생님이에요. 펜이나 물건을 떨어뜨려요.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한 아이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이거 주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 얘가 가가지고 이렇게 주워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작은 사탕을 하나씩 줘요.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으로 행동 교육을 받은 아이의 경우는 53%만 N아에게 반복적으로 주워주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에나가 물건을 떨어뜨려요. 보상 없이 계속 실험을 해요. 그런데 보상을 받지 않은 그룹은 반복해서 에나를 도왔고 14번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89%가 펜을 주워줬다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보더라도 보상을 받은 아이들은 그 보상에 자신의 의도가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반복할수록 53% 정도만 이렇게 반감되는 거죠. 처음에는 10명의 아이가 했다가, 5명 했다가, 뭐 2명 했다가, 1명 했다,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보상을 안 해줬을 때 오히려 89%가, 원하는 선생님에게 물건을 주워주는 행동을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에는 어떤 일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그 일을 하느냐가 그 일의 성과에 영향을 미쳐요. 많은 조직들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재정적인 보상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이미 동기부여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게 되고, 아, 그일 내가 조금 더 어려운 일 한번 해볼게요. 도전적인 일 한번 해볼게요. 이런 동기부여에 해당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단순히 보상을 올려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다양한 동기 스펙트럼을 이해해야 높은 수준의 성과를 이뤄내는 어떤 힘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일하는 척, 바쁜 척, 그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요런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책 제목의 책의 내용을 조금 제가 이 컨설팅 매뉴얼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간지 캠퍼스에 어떻게 성과를 이끄는가? 책을 써머리한 내용이 좀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안내해 드리니까 좀 가서 보시되, 이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이요. 핵심적인 어떤 그 화면입니다. 핵심적인 화면이에요. 이거는 좀 칠판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칠판 한번 따라오시죠. 어떤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직접적인 동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직접 동기, 그첫 번째가요, 이게 즐거움이에요. 두 번째가 의미이고, 세 번째가 성장입니다. 즐거움, 의미, 그리고 성장. 이세 가지를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동기라고 이야기해요. 일을 하는 그 본질 자체인 거죠. 이걸 하니까 뭐가 좋아, 이거 하니까 뭐가 좋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때의 즐거움은 일 자체가 좋은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세 가지를 떨어뜨리는 간접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정서적 압박이에요. 정서적 압박이죠.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쪼는 거예요. 이 관리자가 막 많은지는 거죠. 두 번째가 경제적 압박입니다. 이거 안 하면 내가 망한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요소고, 마지막으로 이 타성입니다. 그래서 타성이 높을수록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경제적 압박이 높을수록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정서적 압박이 높을수록 성장이 없고 시키는 일만 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연구자들은 전 세계 50개 국가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관리자들과 직장인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렇게 반대로 그려드린 이유가 있는데, 경영자분들은요, 이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통상 이야기를 하세요.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에 의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른바 간접 동기이죠. 직접적인 동기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간접 동기죠. 이쪽에 있는 직접 동기죠. 간접 동기가 올라갈수록 직접 동기는 떨어지더라. 그러면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틀렸다. 그러므로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정말 즐겁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타성 하던 대로 해. 경제적 압박, 이거 안 하면 우리 망한다. 월급 깎인다. 정서적 압박, 내가 지켜보고 있어를 가능한 줄여주고 이걸 낮춰주고, 어떻게 하면 일 자체가 즐거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일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지, 이 일이 당신을 어떻게 성장하게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라. 그 소통과 워딩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일 자체에 집중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그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는 화면입니다. 이쪽이 즐거움과 의미와 성장이고, 이쪽이 정서적 압박, 경제적 압박, 타성인 겁니다. 왜 당신의 직원들이 매일같이 일하러 오는지, 직원들이 출근하는 이유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의미, 성장과도 같은 직접 동기를 자극하기 때문이라면 그들은 최상의 성과를 낼 것이다. 하지만 조직 문화가 경제적 압박, 정서적 압박, 타성과 같이 간접 동기로 가득하다면 직원들의 성과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책의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 문장만 더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직접 동기를 느낄 때에야 비로소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업무와 역할을 넘어서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걸 원하신다면, 참 요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그저께네요. 이틀 전에 제가 우리나라의 S그룹, 네, S그룹 어디라고 얘기 안 했어요. S그룹의 임원분들을 지난주, 이번 주, 임원분들, 거기도 이제 리더십 평가를 하죠. 리더십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클래스가 운영이 되어지는데, 지난주에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리더십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의미가 살아나게 해줄 겁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일 자체의 즐거움이 있게 할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술 리더들 아닙니까? 엔지니어 출신들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일을 잘해가지고 뭐 임원이 됐는데, 지금 뭐 이렇게 막 직원들한테 뭐 간지러운 이야기 해야 되고, 막 손가락 오그라드는 이야기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아, 여러분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뭐 제가 인문대 출신이기 때문에 공대 가면 좀 위축되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오늘 문과의 쓴맛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문과의 쓴맛을 한번 보세요 하면서 피플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탁월성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고 있는 구성원들의 탁월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피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거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 리더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회사에서 즐거움, 의미, 성장, 이런 워딩 사용하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대한민국 사회가 열심히 일해온 사회였어요. 굳이 즐거움과 의미와 성장을 말하지 않았어도 efficient가 중요했죠.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했고, 내가 왜 일합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열심히 했어요. 왜요?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efficient 사회에서 effectiveness 사회로 그냥 정해진 방식으로 일을 하는 영역은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니까요. 예. 우리는 그거 노가다 때 야리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최대한 천천히 벽돌을, 제가 개념 파악 못하고 열심히 벽돌 나르면 형님들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천천히 하라고, 하루 이틀 할 거냐고 뭐 이러면서 저도 욕먹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벽돌을 날랐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노가다 할때 있잖아요. 천천히 날랐어요. 그러면 이제 십장님이 점심때쯤 와가지고는 이거 다 하면 갑시다 하고 한마디 하고 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미친 듯이 형님들이 막
벽돌 그냥 짊어지고 막 갖다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 오후 2시 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막 털털 털고 수고했어 뭐 내일 봐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야리끼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보상이 열심히 하게 만드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일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정해진 방식으로 정해진 일들을 처리하는 영역에 있어서는요, 예, 경제적 압박, 정서적 압박, 타성 의미가 있죠. 예, 어느 정도 성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직원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 되잖아요. 뭔가 도구가 바뀌거나 공정이 바뀌거나 혹은 어떤 하는 일의 방식이 바뀌거나 이런 요소들이 중요한 어떤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여러분들 좀 손가락이 오그라들고 막 손 어디다 감춰버리고 싶고 막 이런 느낌 들죠? 막 닭살 돋고 그래도 즐거움, 의미, 성자와 같은 이런 요소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동기 올리는 세 가지 즐거움, 의미,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권장해줘요.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직원들이 실행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주는 거죠. 성과를 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거, 직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즐거움의 요소를 올리는 작동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의미. 직원이 현재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좀 이따가 제가 오늘 후반부에 그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지금 단순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 해주는 방식 알려드릴 겁니다. 직원이 긍정적이고 일관된 가치와 목표의식을 갖고 가기를 살아가기를 바라고 리더 스스로 그런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직장생활에 있어서 의미에 해당되는 요소거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DBR 자료에 의하면 핵심 인재일수록 보통의 인재가 아니라 핵심 인재일수록 직무 가치와 성장과 보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습니다. 한국 평균과 핵심 인재의 평균을 보여드렸어요. 미션, 비전, 가치, 직무 자율성, 경력 개발의 기회.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 우리 직원들은 그것보다는 급여, 근무 위치, 요구표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은 다 핵심 인재야 라고 간주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면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성장입니다. 업무와 직원 개인의 목표를 연관시키는 거, 직원이 자신의 약점이 아닌 강점에 더욱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직원의 능력이 쌓아갈수록 보다 더 큰 책임을 맡겨주는 거, 이런 요소가 직접 동기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간접 동기들이 세 가지 있죠. 정서적 압박, 경제적 압박, 타성. 이 세 가지를 줄여주는 방법이에요. 정서적 압박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포, 수치심, 죄책감, 직원들 사이의 긴장감 이런 요소들이 정서적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공정함, 정직한, 투명성. 그리고 일터에서 친구 관계가 형성되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정서적 압박을 해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압박이죠. 경제적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직원들에게 업무를 강요하는 도구로 보상과 처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 참 논란이 많죠. 제가 현장 가면 가장 이렇게 대기업을 가도 이 질문을 받고, 공기업을 가도 받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심지어 스타트업에서도 스타트업 경영자가 직원 수 10명도 안 되는데 참 직원 열심히 하면 성과급 주려고 그러고, 열심히 안 한 사람 보상 뭐 이렇게 깎지는 못하고 동결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요소를 리더십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참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억제되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원들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성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예, 학교 성적으로 자녀를 평가하지를 않죠. 부모가 자식을 평가를 하죠. 평가할 때 뭘로 해요? 총체적으로 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조금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타성입니다. 사실은 제일 안 좋은 간접 동기가 타성이에요. 하던 거니까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직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도록 길 앞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직원들의 업무가 중요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접 동기 중에서 가장 큰 간접 동기가 뭐냐면 하던 거니까 하는 거예요. 또는 해봐도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반복된 무기력감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겁니다.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게 해주고 직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는 방식. 이런 요소가 직원들이 간접 동기가 줄어들고 직접 동기가 증가되도록 만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연구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서 가기 위해서 일단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내를 해주는데, 자, 보세요. 직원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싶어요. 그 일은 기존에 해왔던 어떤 일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일이에요. 누군가가 하던 일을 좀 넘겨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하던 일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전술적 목표. 이게 단순 반복 업무가 의미 있는 목표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제품의 두 가지를 구매하는 고객층을 5% 늘려라. 이렇게 하지 말고, 두 가지의 상품이 만나서 창출하는 가치에 대해서 세 가지의 새로운 관점을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요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현재 상품당 수익이 80%인 경산비를 75%까지 절감해라. 5% 경비 절감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품의 공정을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을 세 가지만 발견하자.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객 만족도를 75에서 80으로 높여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고객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보자라고 소통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매 전환율을 5%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즐거워할 요소 세 가지를 발견하자. 요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네들이 즐거움과 의미와 성장의 요소를 발견하고 거기에 따라서 회사의 성과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표를 부여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오늘부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1번, 한주 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2번, 한주 동안 목표에 얼마나 다가갔습니까? 다음 주에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자, 이번 주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 뭐가 몇 퍼센트가 부족해? 다음 주에는 몇 프로까지 채울 수 있어? 요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주 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한주 동안 목표에 얼마나 다가갔습니까? 다음 주에 무엇을 또 배워야 됩니까? 라는 의미가 발견될 수 있고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고 성장을 발견할 수 있는 질문들로 시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목표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어요. 두 번째, Y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Y에 대해서요. 자, 우리는 이미 인간이라는 존재는 설득에 관련돼서 세 가지를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마이크를, 이 유선 마이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가면 좀, 아, 무슨 마이크가 됩니까? 자, 무슨 마이크를 한번 좀 차보겠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일을 할때 어떤 일에 설득이 되어지느냐, 그것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화면에 로고스,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텍스트가 있습니다만, 자, 칠판으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제 들리세요? 혹시 조금 되니까 채팅창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조치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왔습니다. 사람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해요. 그첫 번째 측면이, 가장 먼저 전달되는 첫 번째 측면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뭐예요? 예,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은 로고스 하면 금방 아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때그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텍스트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해 하면 이 사랑해에 담겨져 있는 그 사전적 의미 자체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한테 사랑해 하면 그 의미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더 크게 뭐냐면 파토스입니다. 파토스, 이게 뭐 저기 저 라틴어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거냐면 이거는 정서적인 거예요. 정서적인 거. 그와 나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메시지의 전달의 영향력이 다르다. 로고스보다 두 배로 차이가 있다. 통상 나중에 이 모라비안 차트라고 해서 미국의 모라비안 교수가 만들어낸 이론에 의하면 로고스는 미스매치 할 때요. 로고스와 파토스와 나중에 나올 에토스가 미스매치 했을 때에 로고스가 미치는 영향은 약14% 정도밖에 안 되더라. 파토스가 한35% 이상 되더라. 나머지는 에토스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율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 한건 아닙니다만 정서적 이야기가 파토스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해 했을 때 그와 나의 정서적 유대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랑해의 메시지를 달리 인식한다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토스예요. 에토스, 이거는 인격적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랑해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랑해라고 말을 했을 때에 목소리가 아마 작게 들리는 것 같네요. 사랑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적인 요소예요. 아, 잘 들리나 봅니다. 인격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제든지 나를 도와줬고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 만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사랑해 하면 그건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회사 내에서도 똑같죠. 회사 내에서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왜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 그걸 이야기를 할 때에 로고스뿐 아니라 파토스를 생각하셔야 되고 파토스뿐 아니라 에토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자가 우리 회사는 지금 이런 일을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했을 때 경영자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의 회사의 신념과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캐릭터로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캐릭터로. 아, 우리 대표가 고객 중심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최소한 몇 달 이상 혹은 몇 년 이상 저 우리 대표님은 저거 진짜야. 우리 대표님은 한번 한다면 해. 우리 대표님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저거 진짜야. 로빈 코치 김경민 대표가 비즈니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저 사람 지금 3년째 저러고 있어. 아침마다 저러고 있어. 아, 말하는 것,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파토스가 형성되어 있겠죠. 저의 행동을 자세히 못 보셨으니까 에토스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저희 구성원들은, 저희 동료들은 저의 행동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고 있죠. 거기에서 일관성이 느껴지면 아, 저 사람 말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이 파토스고 그 다음이 로고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생텍쥐 베리,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 베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할 일을 나눠주고 일을 시키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하라. 이게 이제 생텍쥐 베리가 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거죠. 기업을, 부서를, 팀을 결합시키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직원들이 항상 가치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어떤 행동 규범이 필요합니까? 조직만이 가진 정체성을 기념하고 보존하는 데 힘을 실어줄 조직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미래에도 계속 전해야 될 우리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경영자가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고 목표가 적응적이 되려면 목표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우리 회사의 목표가 이런 목표가 되려면 고객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했을 때 직원들이 아, 그거 좀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겠네. 아, 그거 좀 의미 있겠네. 그거 해내면 내가 성장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려면 첫 번째, 이런 질문들이 살아 있어야 되고 로고스와 파토스뿐 아니라 에토스가 있어야 되고 why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직 내에서 살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손가락 오그라들고 막 닭살 돋고 이랬을 때에 인간을 그런 존재로, 인재라는 존재로, 우리 직원들은 어떤 그 경력에 대한 중요성, 일의 보람에 대한 것, 직무 가치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 라고 간주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대화 하시라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논의가 확장됐죠. 논의가 확장됐습니다만 여러분에게도 제가 why를 설명해 드리려고 why가 중요하다는 이유, why가 중요한 why를 설명해 드리려고 논의가 확장됐어요.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책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거고 결과적으로는요 COP하고 디브리핑 하시기 바랍니다. COP와 디브리핑은 섬김이에요. 이거 사랑입니다. 직원들에게 COP 해주는 거 그거 사랑이에요. 또는 직원에게 디브리핑 해주는 거 그거 사랑입니다. 요구하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공명이 울려요. 여러분 그 항우장사 초한지에 나온 이야기죠. 항우장사가 전쟁에 나갔을 때 자신의 아들이 항우장사 밑에 있을 때 황우장군이 그 엉덩이에 난 종기를 이렇게 빨아줬죠.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빨아줬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부하에 대해서 종, 이, 막 부러움을 샀을 때, 그걸 본 그 자, 그 부하의 어머니는 뭐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 통곡했다고 그러죠. 주변 사람들이 뭐 당신의 자녀가 이 장군님에게 인정받고, 뭐 이렇게 엉덩이에 난 종기를 촥 빨아가지고, 그 뭐 그런 건데 왜 당신 울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이 노, 나이 먹은 할머니가, 이제 내 아들은 전쟁에 가서 그 저 장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아들을 잃은 마음에 내가 지금 울고 있다. 이런 그 우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초안제에 나온 이야기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뭐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여자는 자신을 이뻐해주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 예, 요즘 감성에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공명이 울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COP를 통해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상대의 말에 디브리핑을 해주는 것이 일종의 섬김이자 사랑이라는 겁니다. COP가 뭐냐? COP는요, Context Outcome Principle의 첫 글자예요. 캅이에요, 캅. COP, 지휘소 이야기 아닙니까? 컨텍스, 일에 왜 하는지 배경과 이 일을 통해서 나와야 될 결과물과 그 일을 할 때 지켜야 될 원칙 혹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노하우, 이 프린스플이라는 말은 원칙과 노하우라는 개념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COP로 메시지를 주고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디브리핑하면 통상 뭐 복명복창, 군대에서 상사의 명령을 부하가 다시 한번 리워딩 해주는 것을 디브리핑이라고 합니다만, 아, 직장 생활에 있어서 상사 부하가 어디 있습니까? 상호간에 디브리핑 해주는 거예요. 아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 이렇다는 말이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디브리핑이라고 그래요. COP 간단하게 표현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시킬 때 우리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업 확장을 통해서 캐파를 늘려야 퀀텀 성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 양자도약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급격한 성장, 이런 말을 퀀텀 성장이라고 하죠. 이 결과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들어가려는 시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내 정수기 산업에 대한 시장 조사를 부탁합니다. 결과물 이야기했죠. 자, 프린시플, 시장 조사할 때 산업 1위는 제외하고 그 아래 기업들 조사해 주세요. 1위의 격차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산업은 2위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 조사할 때 매출 규모보다는 기업이 내세우는 서비스 차별점에 중점을 좀 더 주세요. 이게 COP예요. 이게 COP입니다. 예시 하나 더 보여드리죠. 글씨가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만, 뭐 저희 연구원이 이 저희 내부의 자료를 가져왔네요. 보니까 내부 자료 가져왔는데 뭐 이렇게 보십시오. 작년에 피드백 했을 때, 저희가 쓰는 용어니까 이해해 주세요.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100건 하자.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용어 씁니다. 제 의견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양화진의 아침에 맞춰주고, 양화진의 아침의 말이 단순히 아침에 하는 행사뿐 아니라 이 문화 자체가 양화진의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희 창립기념일 이야기입니다. 양화진의 아침, 창립기념일 때 저희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서 이분들의 삶이 고귀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삶이 고귀하도록 만들어주자. 뭐 이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저희 공동묘지잖아요. 저희 사무실 옆에가 있는데 거기 갑니다.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그 행사를 이제 지시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양화진의 아침이 어떤 문화가 되면 좋겠다 배경을 했어요. 그래서 오를 이야기하죠. 아웃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양화진의 아침 그 시간에 포커스해주면 좋겠다. 저희 1박 2일 하는데 그 둘째 날 아침에 포커스해달라. 새롭게 야구보가 되는 사람과 예, 승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양화진의 아침 시간에 승진하면 좋겠습니다. 양화진의 아침 1부를 언더우드 묘 앞에서 하고 2부를 원형극장에서 하니까 원형극장에서 하는 행사를 잘 설계해주세요. 이게 이제 아웃컴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P, 프린시플, 노하우나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원형극장 앉아서 행사를 하기에 좀 더 시간 여유 가져도 되고, 그전엔 서서 했거든요. 앉아서 하니까. 끝나면 좀 쉽고, 반대로 금요일 저녁 1박 2일 하는 거, 금요일 행사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목적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거는 매니저를 맡고 있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매니저에게 위임된 것이니까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내 의견은 양화진의 아침은 양화진의 아침, 그 시간이 핵심이다. 요게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요렇게 제가 COP를 하고 나니까 일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예. 여러분들, 네, OKR 파워의 저자, 신주은 저자, 글이 있습니다. 네, 로빈. 양화진의 아침이 말로서만 양화진의 아침의 행사가 아니라 문화 자체로 정립되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승진, 원형극장에서 하고, 원형극장에서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위 내용 기억하면서 행사 준비하겠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행사 기간도 조절할 수 있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디브리핑 했잖아요. 디브리핑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주는 사람도 COP에 맡겨서 맡게 주고 일을 받는 사람도 디브리핑을 해주면 상호간에 어때요?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들어 먹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일의 결과물을 낸 것은 내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는 결과물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현장에서 갔는데 막상 진행하는데 내가 의도한 바 다르게 했어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내 뜻을 이해했고 나름대로 현장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 쪽에 대해서도 어때요? 아니 뭐 로빈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가 아니라 로빈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맞춰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보면 어떤 관점이 생기는 거냐면 과거에는 이른바 테일러 방식이었어요. 테일러리즘이라고 그러죠.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이유나 어떤 그 배경적인 것은 매니저끼리 다 결정하고 실무자들은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거를 테일러 방식이죠. 단 하나의 최고의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 프레드릭 테일러 아시죠? 산업공학의 아버지다. 혹은 뭐 현대경영학의 아버지, CEO를 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전구를 만드는 포드 자동차, 자동차를 만드는 그 직원들을 보니까 나사를 돌리는데 왼쪽에다가 3개 놓고 오른쪽에다 9개를 놓고 나사 돌리는 것보다는 왼쪽에다 9개, 오른쪽에다 3개 놓고 돌리는 게 맞다라는 매니저의 관찰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바꿔! 하고 그렇게 다 하는 거죠. 잘하는 사람의 행동을 확대하는 방식의 어떤 경영 방식이에요. 그게 이제 단 하나의 최고의 방법은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을 경직시켰다. 문제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은 적응적 행동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동기와 의욕을 상실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테일러 방식으로 일을 할 거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 경영을 해낼 거냐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직원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롤 크래프팅, 질문 설계입니다. 새롭게 설계하도록 주는 방식을 통해서 과실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다. 즐거움과 의미 동기를 창출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작업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로 인해서 이들은 적응적 성과 행동을 보입니다. 하던 일만 하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일을 하도록 해주었을 때에 적응적 성과 행동을 보여요. 관리와 통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관리자들 역시 작업자들이 업무를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지원적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당근과 채찍을 들고 다니던 관리자들이 이제는 뭘 들고 다녀요?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일하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해라고 했던 그 관리자들의 그 이미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존을 두고 직원들끼리 싸우는지 아니면 승리를 위해서 경쟁자와 싸우는지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직원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공을 돕는 방향으로 직원들이 오를 수 있는 다양한 경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 경영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의미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일하는지 말하라는 왜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즐거움, 보람, 성장이 있는 조직을 만드는 7가지 방법에서 가지고 온 영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인지 캠퍼스에 들어가셔서 이 영상 그리고 파일 목록 발견하셔서 여러분들이 시청 반드시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광고 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가방끈은 MBA에서, 실속은 가인지에서 차리셔야죠. 네, 가방끈 높아지는 거, 프로필 올리는 것은 MBA 대학 가시고요. 네, 실제로 경영의 실력을 올리는 것은 가인지에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단체 영상관 서비스 저희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직장인이 생각하는 이직의 의미를 볼 때 성장의 기회가 있으면 떠나겠다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퇴사율을 낮추고 직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식은 직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가인지 캠퍼스는 퍼블릭 사이트입니다만 직원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퍼블릭에 있는 영상 교육 그리고 자체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것들 다 사이트 만들어 드립니다. 아래쪽에다 안내 사이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가인지 캠퍼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영상관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저 다시 찾아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워라벨의 속은 7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직원들. 자, 오늘은 경영자분들에게 좀 뭐랄까요? 제가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갔잖아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 이 내용 우리 직원한테 링크 태워서 보내주고 싶어 하는 내용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